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이죠. 그런데 이 보험이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손승욱 기자입니다. 45살 김모 씨는 최근 코와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뻐졌네 물론 그렇게 하니까 너 달래 그러더라고요. 돈만 그렇게 안 해. 급증이 야, 넌 돈 쓰고 누가 얘한테 선영한 사람 누가 있나 그러더라고요. 수술비로 200만 원 가까이 나왔지만 모두 실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사고나 예기치 않은 질병 때 지급돼야 할 보험금이 성형수술비로 나간 겁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성행하면서 전문 중개인까지 생겨났습니다. 신뢰 들어가면 이쁘겠구만. 매번 주고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병원 문제 준다 이거. 중개인이 소개한 병원에선 무턱대고 입원부터 하라고 권합니다. 일단 그냥 입원하실 때 신뢰 중에 이게 중요한 게 신뢰지 않아요. 신뢰가 나올 거잖아요. 이 병원에선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가 진짜 아파서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병원, 아예 아픈 곳을 정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뭐 특별히 막 아프지 않은... 괜찮아요. 근데 통증은 다 있잖아. 어디, 목하고 허리 이렇게 쓸게요, 제가. 질병 치료를 했다고 허위 진단서를 꾸민 뒤 마사지, 피부관리, 그리고 비만 치료를 해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온 가족이 번갈아 마사지를 받기도 합니다. 10번 끊었으면 신랑이 와서 세번 받고 또 애도 와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10번을 채우고. 병원과 보험 설계사, 가입자의 비뚤어진 욕심이 신종 보험 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제보가 빗발치자 경찰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 신랑이 아니면 어쩔까? 무서웠죠. 벌금 나오고 그러면 신랑한테 말해야죠. 이처럼 보험 사기로 보험금 지출이 크게 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자기 부담금이 해마다 10% 이상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